12월 9일 수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비타민 파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아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담이라는 사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나 직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라디오 극장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손잡고 오늘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신약 성경을 극화한 라디오 극장 은혜 가득한 그 여섯 번째 이야기 라디오 극장으로 출발! 레디 액션! 라디오 극장 제6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기도할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아, 내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려던 게 부끄럽다.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뗐으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럼 어떻게?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문.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오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우리 3분 기도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라디오 극장으로 떠나본 은혜로운 말씀 여행 시간.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은혜의 보물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